자,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킹덤 러시라는 게임이고요. 별점 4.7에 별모소죠? 별모소. 별점 4.7에 500만 다운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다운로드를 했길래 궁금해서 받았어요. 되게 유명한 게임이라고 하는데 전잘 모르는 관계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깔끔한데 왜냐면 새 게임 타워 디펜스 게임인 것 같습니다. 캐주얼. 도전, 매우 어렵다, 알아서 감수해라. 난이도 설정 있어.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베테랑으로 하죠.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면 베테랑으로 해야지. 업그레이드. 이거, 튜토리얼이 없네요. 좀 좋아요. 그리고, 진행할수록 하나씩 풀리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도감은 내가 채워나간 형식이고, 타워. 오, 재밌겠는데. 트리가 많다. 이건 뭐야? 농부들의 생명력이 증가하고 공격력이 약간. 농부? 아, 보병. 예전에 이런 형식의 게임 한번 했었거든요. 영웅 대기실. 영웅도 있네요. 스테이지에서 해방. 구매. 아, 여기 매력 있는 영웅이 없냐? 아, 이게 뭡니까? 양손 양뭐 리치킹 없어? 얘가 제일 멋있는데 나는? 기본 영웅이? 상점. 게임 플레이 하면서 보석을 모으고, 보석을 이용해서 아이템을 구매하세요. 야, 설명 다 나오네. 적들을 날려버린다. 뚱보. 좋아요. 시작을 하죠. 난이도를 선택하고 전투 시작. 여기서 플레이 모드를 선택하세요. 캠페인 환영합니다. 고귀한 영웅이요. 데나스의 왕께서는 왕국의 사령관 당신께 명을 내리셨습니다. 사우스포트의 주민들은 강도와 보급자들의 만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사우스포트로 가서 방어를 강화해야 합니다. 행운입니다, 사령관님. 오, 스토리가 있네. 아하. 오, 스토리가 있네요. 어유, 되게 깔끔하죠? 저희 공격으로서 왕국을 보호하세요. 길 따라 방어탑을 건설하고 그들의 공격을 막으세요. 이건 기본적인 타워 게임이랑 비슷하네요. 공격이 빠르고 기본적인 피해 높은 방어 관통. 약간 느리겠죠 그럼? 거의 피해. 오케이. 이렇게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나왔으면은 이제 별점이 높거나 단수가 높으면은 기본적인 시스템을 잘 지켜서 내에서 재밌는 것 같은데 보병보다는 일단 얘네를 하고 얘네가 일단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예전에 이거 한적 있지, 이런 게임. 업글도 돼? 업글은 안 되고. 나중에 되나 보다. 이거를 누르면 시작이 된다. 두번 눌러서. 세 마리. 생명력이 낮고 보통 속도다. 게임이 멈춘 상태에서 동화를 볼 수가 있네요. 이거 정말 중요하죠. 게임이 안 멈춘 상태에서 동화를 보면 볼 시간이 없는데, 이거 바로 되냐? 바로 소환을 하면 돈을 더 주네. 20원 줬네요, 방금. 쭉쭉 나와. 아, 끝까지 해야 되는군. 지원군 호출. 전투를 돌 지원군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지원군은 무료이며 10초에 한번 소환 가능합니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사이먼. 30에서 1, 2. 월러스, 캠빈, 50에서 13. 이 약한 애들이 소환하는 거네, 10초에 한 번씩. 농부들이네. 그리고 시간 제한 같은 건 없나 보네요. 계속 소환이 되나 보네요. 좋은데. 지원군 강화하면 재밌겠다. 오크, 약간의 방어력을 주는 야만인입니다. 하급 방어력의 속도가 느립니다. 좋아요. 걔는 스펙이 보이나? 24, 14. 지원군보다 약간 데미지가 세고, 대신 체력이 낮은. 오, 얘는 진짜 세네, 오크는. 뭐야. 부대를 지휘하세요. 아, 이런 애들한테 이제 마법을 쓰라고?
이미 늦었어. 어, 사라지네. 아, 시간 제한 있네. 사라졌어요. 아, 숫자 제한이 있는 건가 아니면? 아, 그냥 사라지는구나. 그냥 시간 제한이 있네. 좋아, 좋아. 다 누워버렸어. 나와, 다 나와. 화염 공격을 해서 적절한 기회에 사용을 해주면은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하네요. 써볼까요? 우리 편은 안 맞나? 뭔가 약간 깔끔했는데. 앞으로 가서 화살 지원 받으면 싸워. 1대1로 싸우네요 기본적으로. 그렇네요? 그쵸? 2대1까지 싸우네. 아니 아니네, 1대1로만 싸우네. 놓는 만큼 한 명씩 붙어 싸우네. 다 깼어 벌써? 도와줘 도와줘. 야, 이렇게 클릭돼서 체력 보이는 건 좋다. 업그레이드 포인트와 다이아를 획득을 했네요. 다이아 그리고 아,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다음 스테이지 강화 관련 아이템이고 이게 남는 거네. 자, 볼까? 철거 비용을 되돌려봤습니다. 이건 일단 초반에 쓰고 나중에 빼라는 거네. 그럼 잘 먹은 농부들의 생명력 증가 공유율이 약간 강해집니다. 어, 좋아요. 이거는 내 스킬을 관련된 거겠죠. 아까 그 공짜 소환이겠죠. 얘네가 징집병이고. 야, 다 이렇게 있구나. 그럼 이거 네 개가 단가 보다. 여기서 더 건물이 나오지 않나 보네. 이게 변신하는 거에서 갈리고. 운석의 파괴력이 증가한다. 일단은 개선. 난 병사 위주로 뽑겠습니다. 위주로. 아, 이게 병사네. 어, 이제 여기서 강화되는 거고. 오, 이게 병사네. 생명력이 높다. 사정거리가 는다. 마법을 하는 게 재밌겠죠? 게임이니까. 이거를 구매를 하죠. 잘 왔습니다. 진상을 실제 조사한 결과 사우스포트의 소동은 단순한 범죄자의 짓이 아니라 고블린의 소행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근데 전체 부대는 사우스포트 북쪽을 노리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빠르게 보방선을 구축해야 됩니다. 보기 전에 풀린 게 있단 말이죠. 6개의 허용 레벨 최대 1, 영웅 없음. 영웅 없음에 궁수 사용 불가, 마법 사용 불가, 라이프 1. 이거 하면 이거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거 해보죠. 상중하네, 상중하. 제한이 돼 있다. 아, 폭탄 일단 하자. 폭탄하고 업그레이드 안 되고 기본적인 것만 쓰니까 오히려 쉽겠지. 집결 지점을 뒤로 밀어서 여기서 모아서 좀 잡게 하자. 게임 속도는 못 빨리 하나 보네. 처음부터 오크. 유닛이 있는데 유닛의 스펙이 강화되거나 하지 않나 봐요. 그냥 기본 고정치에서 난이도 조절을 해도 특별히 뭐 어떻게 되거나 그러지 않나 봅니다. 농민들을 내가 강화시켜 줬는데 농민의 스펙이 보병 스펙 정도가 됐죠. 스펙? 스펙. 뭐야, 위험한데? 어, 내 병사는 안 죽네. 어, 그런데 보병 정도 됐죠 지금. 농민들이 밥 잘 먹어서. 어, 운석도 해야겠는데. 어, 너무 센데 이거. 운석 아니면 못 잡겠는데? 너무 센데? 아, 잠깐만. 대포가 잠깐 바깥을 못 하는 거 같아. 어, 야, 너무 많은데? 아, 다, 야, 오크는 끝났구나. 오크 끝나고. 운석이 쿨이 대기긴 해. 아씨,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내려가줄래? 그런 기능 없구나. 어, 얘 너무 많은데? 어, 너무 많은데? 웨이브가 한 번이야. 와, 이거는 이건 좀 과한데. 잠깐만, 잠깐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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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놓쳤어.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아이템을 구매해서 아이템으로 클리어하세요. 하나씩 해야겠다. 얘 재밌네. 이지 모드 난이도를 중간에 설정을 해서 궁수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법사도 한번 써보자. 법사를 안 쓸 순 없으니까. 이번에 조건이 뭐였죠? 그냥 어려운 거였죠? 이거 깨고 다음 걸 도전해서 깨자. 깨면 뭐 주겠지. 다이아밖에 안 줄라나? 아이, 스토리를 보고 스킬을 어느 정도 찍은 다음에 하는 게 낫겠다. 법사가 많이 느리네. 많이 느리네. 오우, 야. 내려와, 내려와. 오크 나왔다, 오크 나왔다. 이 보병들이 잡는 게 너무 많은데? 공수 타워 데미지 4에서 6이야. 9에서 17 느림. 오, 데미지 세다. 오크보다 세네? 역시 법사님이라 이건가? 어, 잠깐, 이거 많이 위험한데? 많이 위험한데? 오크, 오크 잡아, 오크 잡아. 야, 체력이 90이나 되니까 잡을 수가 없어. 라이프 하나인데? 아, 야, 이것도 못 깨면 안 되지. 아, 산데. 너무 펌핑했나보다. 스토리 깨고, 좀 나중에 진행하죠. 아직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다. 북쪽방어 갑니다. 2레벨 타워 건설 가능. 이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어, 공수과 해야겠지. 야, 범위 길다. 타원형이네. 보글이 20마리. 아, 이렇게 해라. 정석대로 써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말 듣는 착한 플레이 하죠. 여기다가 타워하고 여기다 병사해야겠다. 왠지 그러고 싶어. 다 나와. 아, 건물 이건 너무 내가 오버를 했나 본데? 업글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데미지 몇이야? 어, 데미지가 두 배 정도네. 두 배 약간 안 되네요. 잠깐만. 업글 바로 하면 안 되는구나. 야, 난 엄청 세질 줄 알았지. 금액에 비해서 약간 그렇게 효율이 좋진 않네. 뭐 쏘냐 여기서? 이런 건 맵을 넓게 쓰죠 그러면은. 오른대로 받아먹자. 너무 소환하지 말고. 어, 좋아 좋아. 오크. 야, 오크 너무 튼튼해. 어, 근데 나름 또 버틴다. 이렇게까지 스킬을 자주 활용해야 되는 게임이 있을 줄이야. 아, 대충 썼으면 알아서 되던데. 다른 게임은 성가시네요. 부르자? 이건 불러도 되겠다. 근접 공격 회피. 근접 공격을 회피한다고? 속도가 매우 빠르고 생명력이 낮다. 뭐하는 괴물이야. 어, 다 나왔네 벌써. 이게 다요? 이,
이건 오히려 잡기 쉬울 것 같은데. 아, 회피를 아예 그냥 통과한다는 게 아니라 싸울 때 회피가 된다. 아! 노우미를 불러야겠어. 뭐 다이아를 자꾸 주냐? 아, 나도 모르게. 강화하면은 110원이면은 아, 체력이 두 배가 되고 데미지가 두 배가 돼. 3사니까 얘랑 같았었죠. 두 배까지 아니구나. 근데 이건 좀 아닌 듯. 이건 좀 아닌 듯. 아, 이건 좀 아닌 듯. 아니야, 막았다. 어, 다행이야. 어떻게든 틀어 막고 있어. 좋아. 오크가 맞네. 법사를 좀 했었어야 되나 보다. 어우, 야. 어우, 야, 어우, 야. 어우, 야. 어우, 야. 화살 되게 잘 피하는데? 근접 회피한다며? 전투력 어떻게 되는데? 42에 13. 이길만 하네요. 회피로 다 피하지 않을 테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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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걸 탈주해버리네. 다 막았네. 별마다 업그레이드 하나겠지? 3개 줬으니까 전판에. 보병이 보병보다는 보병은 잘 막아주네. 지목선 다 해. 프리덤. 아, 이거 좀 잠깐만. 아, 이거 좀 과한 듯. 아, 너무 강해. 데미지가 너무 안 박혀. 아, 너무 강해. 어우. 법사 해야 되나 보다. 126. 업그라고 찍죠. 물리 방어를 조금씩 감소합니다. 싼 거 하자. 싼 거 하고. 그리고 이거 하자. 다시. 다시 들어와. 아, 어려운 걸로 깨면은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 같은 거? 보석을 더 주나, 설마? 법타워로 하죠. 총 몇이라 그랬지? 24. 법타워 데미지 몇이? 17. 어, 근데 한 방, 아, 두 방. 데미지 들쑥날쑥 한 거 치고는 세게 막히네요. 되게 세다. 괜찮은데. 올리자, 그냥 바로. 그치. 이러면은 템포 맞을 거 아니야. 어머, 세상에. 아까 내가 뭐 했지? 법타워 올린 게 업글이 뭐였죠? 사거리랑, 아, 기억이 안 나. 데미지였나? 뭐였지? 뭐 올렸지 내가?
대포랑 그 법타워 하나 더 올리지 않았나요? 1포인트는 대포, 1포인트는 법사 올리지 않았나요? 근데 그두 번째 법사 스킬이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거 그냥 법타워로 올리자. 오크한테 들어가긴 하는 것 같아, 더. 아, 맞아. 물리방어 감사였죠? 맞아요. 감사. 법타워가 확실히 세네. 우리 화살들이 별로. 아, 화살이 얘네한테 센 건가? 약간 빠른 애들한테? 법타워로 하자. 지원병으로 맞추고, 몸빵은 물리방어 맞을 때마다 감소였을 거예요, 아마. 이거 하는 게 낫겠지. 이게 제일 효율이 좋겠지? 딱 들어가니까. 일단 법타워로 몸빵에. 그치. 업글. 거리 느네. 23? 와, 좋은데? 근데 뭐 변한 게 있나요? 이게 약간 받침대가 든든해졌네. 변한 건 거의 없네요. 이미지적으로. 좋은데. 약간 빨러? 느림으로 돼 있긴 한데 엄청 느리진 않네. 대포를 하기가. 조금만 기다렸다가 봅시다. 아, 개가 나왔네? 큰일 났네. 잠깐만,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말이야. 에, 강화. 야, 호출 안 돼. 잡을 수 있지? 저건 잡아야지. 마지막 1분에? 잡을 수 있지? 잡을 수 있는 거 맞지? 그치. 끝났네. 되게 세다. 법사가 짱인데? 법사가 짱이잖아. 이것이 법딜인가? 좋아요. 별당 하나다. 별당 하나. 사정거리 증가. 이거 좋다. 이거 약간 유동적으로 쓰기 좋겠다. 이제 맵이 좀 쉽게 나오는데 초반이라서 나중 가면 좋아질 것 같은데, 이거 배치개선이. 생명력이 중요할까? 이거, 야, 그냥 하드탱커구나. 뭐 딜로 잡고 그런 게 아니네. 얘가 이제 딜 약간 주면서 생명력 위주네. 어디까지나 타워가 때리고, 안에는 몸. 얘 좋은데, 이 능력. 얘는 뭔데? 여기서 이제 방관이 들어가네. 사정은 넓어지고. 당장 뭐 다음 거에서 3포인트 얻는다고 치면은 여기까지 보는 게 낫겠죠. 지금 아껴뒀다가. 고블린과 오크 군대를 물리친 아군은 기품이 들떴지만 전령이 나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파그라스 마을에 대규모 적군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왕국을 겨냥한 공격이 왕국을 겨냥한 공격이 분명합니다. 지금 전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영웅 있다 그러지 않았나? 4스테이지 게임에 있다 그랬나? 야, 맵 되게 예쁜데. 이거는 뭐야? 여기서 나온다는 거야? 일단은 믿음의 법사님으로 합니다. 무궁한 믿음을 향해서 법사님으로 갑니다. 많이 나오나 본데? 잔뜩 있는데 이것저것. 속도가 올라가는 게 아닌데 밸런스를 잘 맞춰서 그냥저냥 할 만하죠. 약간 솔직히 아까 했던 게임은
밸런스는 안 맞는데 속도가 올라가서 그냥 빠르게 게임이 되는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약간 밸런스를 맞춰서 속도를 굳이 올리지 않아도 타이트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좀 많다. 초반에는 뽑는 게 낫겠다. 그냥 뽑는 게 좋네. 오크다. 오크한테 쓰면 되겠네. 여기다도 해야겠어. 피 갈망 적 500명 채취. 이런 식으로 도전 과제가 출력이 더 좋네요. 스팀 게임은 출력이 안 되는데 디스플레이 캡처를 해야 되니 강제로 출력이 되죠. 좋다고 해야 되나 나쁘다고 해야 되나. 잘 잡았다. 아, 이거 더 하면 안 되겠다. 여기서 일단 올리고. 아, 제발 버터 제발. 오, 야, 잘 붙었어. 중간에서 막는 게 낫겠지? 여기서 막으면은 셋 다 쏘지 않을까? 너 사거리가 올라가면은. 아, 아직 안 되네. 너 얘를 한 번 더 올려줘야지 딜이 맞을라나? 아, 너무 비싸다. 이거 하나 더 가자. 아, 빡센데? 난이도가 있는 값을 해. 최고 난이도를 해야지 가장 재밌는 것 같아. 다른 건 약간 쉽게 맞춘 거고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이것도 뽑아보고 저것도 뽑아보고 이런 거 즐기는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할 만큼 업그레이드 많진 않죠. 지금은 나중에 뭐 이것저것 뽑아서 깨겠다 그럼 뭐 난이도를 조정하면 몰라도 지금은 뭐 그다지. 여기 효율이 너무 좋아. 여기 두 개 효율이 업그레이드 하겠어. 이거 얘도 괜찮은 것 같고 얘도 괜찮은 것 같다. 아닌가? 반대쪽 치니까 이게 낫겠지? 그냥저냥 잡을만하게 나왔네요. 달리는 것만 아니면은 아 여기 뜨지? 달리는 거 아니네. 위쪽 막자. 아 고블린 20마리? 어 그래 들어와 들어 막아. 이것도 여기다 하자. 양쪽이니까 효율이 좋은 것 같아 되게. 여기다 이거 해주고 그치 깔끔하네. 뭐야 치유사입니다. 상급 마법정. 아 마법정 요인이 있구나. 이래서 활이 있는 거구나. 아 이름 곤란하지. 아 치유사 있으니까 좀 걸러서 와야겠다. 마법정 얼마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예 안 바뀌나? 이거 아니겠지. 야 오크에 힐하면은 극혐일 것 같은데? 거의 안 들어가네. 아, 야, 큰일 났는데? 야, 근데 때리는 동안 힐을 못한다. 야, 그 너무, 야, 너무 심한데. 이거 아, 못 죽이겠는데, 그냥 아예? 어, 이거 좀 아니죠? 어떡하라고 그러면. 아, 딜이, 그냥 딜을 내가 다 받아버리잖아, 이렇게 되니까. 아, 힐 못하게 그냥 바로 계속 공격 모션으로. 걸어놔야겠다. 예, 파달. 어, 얘 너무 이거 이거 좀 아니지. 어, 얘 갑자기 세게 들어오는데 너무. 마법 저항 있어도 메테오를 저항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데미지 몇이야? 11. 그래 그래. 아 그거 말고. 아 참. 아 이거 아닌데 이러면. 이러면 안되는데. 데미지 몇이야? 120이나 체력이? 체력이 제일 많아. 오크보다 많아. 데미지는 약간 낮은데.
여기서 힐러를 막아야겠다. 탈딜로 잡을 수 있게. 네, 잡몹들 잘 잡아야 돼. 못 건너게. 오, 야, 이거 너무 빡센데? 어, 아니네? 어떻게 잘 막네 또? 좋아, 좋아. 막았네. 아, 뭐야? 아직 남았어? 라이프 3 감소가 강력 데미지라는 거겠죠? 속도 매우 느린데 생명력이 높아. 방어력은 방어력이나 생명력 쪽이네 얘는. 아, 끝난 줄 알고 이거 해버렸는데. 팔아야겠다. 야, 얼마냐? 42골드. 아, 저렇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아, 힐 한다고? 힐 하면서 온다고? 좀 부담이 센데? 고병들한테 맡겨야겠는데, 이거? 형 몇이야? 900? 900? 아, 근데 900이면 오히려 너무 높아서 잘 안 차겠다. 아, 근데 너무 성수하게 오신다. 요즘 아닌데? 아, 힐 극혐, 진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잡을 수 있지? 아, 잡았네. 오우가 하네. 오우가 그냥 기본으로 나오네. 유닛 종류가 얼마나 많길래 여기서 기본을 벗어 나오냐. 아, 힐러가 있으면은 딜만 넣어서 소용이 없잖아. 힘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힐러가 어디서 나와? 뽑도 되겠다 이거. 여기다 하나 뽑자. 아직 안 나오죠? 그냥 나오나 본데. 너무 과했어. 오고 두 마리씩 나오면 안 돼. 이거 잡는 데 쓰자. 아래는 알아서 막을 것 같고. 얘네 잡자 얘네. 자일로 저걸 버티네. 무시무시하네 아주. 그치 그치. 아, 다 막았네. 이것만 막아두면은 어, 쟤네만 오면은 아, 맞겠지. 설마. 그치. 한 4 다는 거야. 4에서 5. 아예 안 듣는 것도 아니고 뭐. 야, 활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인다. 150원. 법딜이다. 법이다. 난 그래도 법이다. 영웅 개방됨? 이게 나는 게임 도중에 합류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나오네요. 체력과 데미지 그리고 이동속도. 사거리가 있구나 따로. 예, 아, 공격력 1포인트만큼 속도로 갔네. 정의의 수호자, 어둠을 심판하는 자, 파괴와 분노. 오우야, 망치야? 멋있다. 아, 못 읽어서 잠깐만 타임. 아, 정신 나갔나봐. 3타워 가능. 나가. 스토리를 봐야지. 적군이 동쪽에서 돌비탄 산맥을 거쳐 진격해오는 중입니다. 이는 곧 해머홀드가 무너졌음을 뜻하고 왕국의 수호 또한 위기에 처했음을 의미합니다. 정찰대의 첩보에 따르면 적을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장소는 쌍둥이 강 길목이라고 합니다. 특이하네요 근데 스토리가.
딱히 뭐 저게 뭐 보통 게임 이런 스토리가 있으면은 무슨 마왕이 부활했다, 마녀가 부활했다, 무슨 뭐 사악한 신 드래곤 이런 게 나와서 약간 지휘라고 그런 게 있는데 얘는 그냥 고블린들이 쳐들어왔다 그러고 다 쳐들어와서 왕국까지 밀어버려요. 특이하죠? 게임은 양쪽 길로 너 제랄드 경책 400이야. 데미지 11이야. 11에 18이야. 건방이네. 악형. 양손검 상남자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아니네요. 영웅은 스킬이 멈춰 있어. 아, 스킬 미리 못 쓰게. 방어력이 낮아. 낮은 게 몇인데? 15초 지나면 부활하나 보다. 얘는 그냥 이렇게 그냥 병사 하나 이게 끝이야? 절대우경 이제 그만 됐어요. 법딜 넣어야지. 10번 쏴졌죠? 법딜 3티어가 된다고 합니다. 3티어 그냥 해보죠. 데미지가 엄청 세졌어. 잠깐만, 2티어인데 데미지가 27이야. 데미지가 많이 세지네. 최소 데미지 2 올랐고 최대 데미지 3 올랐네. 야, 엄청 세졌네. 27에서 50이면은 다음 거뭐 나오는데? 오크셋의 고블린 10마리. 그러면은 3티어까지 올릴 필요가 없지. 최소 데미지로도 고블린이 한 방인데 지금. Might and magic.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잘못한 것 같은데? 여기쯤에서 써야 된것 같은데? 대서 운명이야. 어디 따라가는지 길을 안 알려줘. 여기서 그냥 하자. 난 2분의 1 아니겠어, 어차피 인생. 아, 불안하다. 아, 불안했다. 둘로 쪼개진다. 이름 만족해, 나름. 얘도 한 방이네? 아, 얘가 2티어니까 한방 맞구나. 오크. 데미지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이 정도면 뭐 이제 메테오도 있으니까 묶어서 싸우죠. 많이 나오지도 않네. 야, 이거 뚫린다고? 쫄려. 세상에. 여기까지. 아유, 보병으로 하자. 여기다 법들 넣고. 여기 장비도 되겠는데. 좋아. 적절하게 들어갔어. 아, 나왔다. 얘가 대장이 암살해줘야 되는데, 얘를. 저 어떡하라고? 잡을 수 있는 거 맞아? 2대1인데 이기겠지? 야, 너 가서 막어. 야, 가. 안될것 같아. 대신 이게 막아줄 거야. 1대1 이기지? 야, 세긴 한다, 제랄드. 내려와. 아니, 거기 살아. 여기서 막. 1티어 정도면 충분한 거 같네요, 보병은. 보병의 딜을 기대하진 않고. 근데 어디다가 배치를 해야 될까, 내가 타워를? 여기다 해야 되나, 그냥? 여기 좀 많네. 또 이러니까 또 아래쪽으로 가네? 네, 저기 소환술사는 얘를 묶어놨다가 메테오로 죽이거나 제럴드 경 보내서 죽여야겠어. 걔만 스무스하게 빠지게 하고. 이제 나왔다, 제럴드 처리해. 제럴드 처리해. 글로 가지 마, 제럴드. 제럴드 일로 와. 묶어놔, 묶어놔. 제럴드 처리해. 뭐야, 도적. 빠르고 민첩하면 적들을 해치울 수가 있습니다. 아, 적이야? 오크군 쳐들어오는데 도적이 나온 거야? 이 대머리들 이거 속도 빠르고 공격력이 매우 높으며 근접 공격을 회피한다. 보병진을 깨뚫고 나간다는 거네요. 위험한데 도적이 지금 나와버리면 해가지고. 도적 체력 몇이야? 아, 야, 제랄드 경 뭐하는 거야?
맞긴 했다. 어떡해. 야 됐다 쎄 도죠. 어 제랄드 경 쫓아갈 수 있냐? 제랄드 경 힘내. 거기서 그냥 살아. 아 야 이거 데미지 올려줘야겠다. 오 되게 세네 도적이. 인간이 저렇게 세단 말이야? 저기서부터 티어가 나뉘는구나. 아 이쪽이 많아. 확실하게 많아. 아아아 영웅 5레벨까지 성장시키세요. 아 레벨업이 돼 이 게임이? 야 그리고 뭔가 스킬 같은 게 있나 보네요. 이펙트가 파란색이 나왔어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인데. 자 제랄드 경 이제 빼고요. 오크가 나왔네요. 힐러는 다행히도 같이 안 나오고요. 아 잠깐. 이거 좀 많이 위험한 것 같은데. 아, 제랄드 경 내려가. 어 많이 위험한데 이거. 아 제랄드 경 제랄드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잡을 수 있나? 125? 아 못 이긴다 이거. 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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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에이 저 이미 뚫렸네 이미 뚫렸네. 어우 빨리 가 제랄드 경. 제랄드 경 야 한 방이야 쟤네. 제랄드 잡아. 제랄드 경 거기 살아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여기다 했으면 여기까지 맞았을 텐데. 근데 아직 법들 만한 거 없다. 아, 활로 이만큼 안 나왔겠다. DPS 생각하면은 오우건은 활이 잘 잡았을 텐데. 그래도 제너드 얘가 빠른 건데 이 정도면은 다른 애는 어떻게 뭐야 무장 강도? 보통 속도의 중급 방어려. 아 이거 문제 있다 얘네 문제 있다. 이거 어떡하냐. 잡을 수 있긴 한가? 어 법들이 지금 너무 세서 저항이 돼도 잡아지긴 하는 것 같죠? 하이퍼급으로 100명 처치. 이렇게 아비규환인데 큰일났는데? 이제 소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법딜이 너무 세니까 저항돼도 그냥 잡는다. 나와 그냥. 됐다. 3티어 보병은 뭐야? 체력 50씩 올라가네요. 약간 강한 보병 올라간다. 건방이네. 얘가 위쪽을 쏘는구나. 위쪽 먼저 지원하는 형식으로. 무난하게 잘만하다. 이렇게만 나와주면 잡지. 이미 3포인트 오우거가 3포인트를 다 헤쳐먹었어. 아 이거 안된다. 주술사 때문에 안되겠다. 주술사 요놈들. 감 잘 틀어막아. 메테오까지만 버티면 되니까. 데미 세네요? 보병이 은근 바깥 파는데 이거 배분 잘해야겠다. 이제 법딜 좀 적당히 넣고 여기다 대포를 놨었어야 됐어 나는. 야 많다. 여기만 막자. 오, 잘 막는데? 좋아. 보병으로 잡으면 될 것 같고, 저거는.
그치. 끝! 아, 근데 아쉽다. 아, 이거는 아쉽다. 세 개 해야지. 이제 사거리 일단 업글하고, 비용 감소. 아, 업글 짜기가 너무 힘든데? 생명력이 높은 병사를 배출합니다. 다시 가자. 대포 걸고 여기다. 22에 44 포탄이라고? 어, 이건. 어, 이거 좋은데? 꽤 좋은데? 보병을 보내서 여기 틀어 막자. 체력이 올라가는 걸 찍어서 5가 올라갔네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5가 올라갔습니다. 일단 여기서 막자. 보병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지금. 제라드 경 내려와. 놀지 말고. 아, 제라드 경 거기 살아 그냥. 어, 살아 그냥 여기서. 어떻게든 해봐야겠습니다. 밑에는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야, 사라지는데? 오, 사라지는데? 이런 거였구만. 어, 얘 올려야겠다. 너무 좋다. 다 부르자. 그렇지. 이거 살짝 아닌데. 좋아, 좋아, 좋아. 잡았어, 다? 어, 대포들 좋네. 되게 좋네, 이거. 두 명 들어가니까. 두 명 들어가면 딜 두 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냥. 여기서 약간 꿀린다. 농민들 체력 올라갔어? 농민들 안 올라가고. 파워 대포. 오, 야! 이거제 힐러가 힐을 해도 의미 없을 정도의 데미지. 어, 잠깐만, 약간 꿀리던데? 저 정도 제로 등력이 막아줄 거야. 오, 야, 이거 안 돼! 제로 등력으로 안 돼, 이거는. 잠깐만. 법딜. 어, 너무 나댔어. 아, 이거 아니야. 야,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이거 업그레이드하면 저기까지 닿겠다. 이거를 업그레이드하자, 그러면. 어, 범위가 업그레이드하면 닿으니까 이걸 여기다 업그레이드하고. 저 뭐 운명이야. 이게 더 싸네, 심지어. 3개, 3티 올리는 것보다. 좋은데 그만큼 비싸. 아, 닿긴 하나? 이거 3초 해야지 나을 것 같은데? 여기 약간 안 좋아? 잡긴 하겠다. 제라드 경이 단칼에 썰어버릴 거라고 믿습니다. 그치. 제라드 형 먹이 좋다고 생각하자. 여기 많이 위험하다, 근데. 어, 여기 많이 위험하다. 많이 위험하다. 아. 아,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적당선을 지킵시다. 여기서 약간 제라드 경을 불러와. 불러와. 제라드 경도 이래. 이렇게 하고 여기서 힘을 집중시킨 다음에 돌아가는 구간에서 활딜을 넣읍시다. 오크는 됐어. 오크는 같이 폭딜로 죽여. 병사를 보내서
가. 좋아. 하나 더 보내고 싶은데 거리가 이게 좀 안 어울릴 것 같죠? 그래도 보내야죠. 이렇게 막읍시다. 그렇지. 얼마나 아름다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안 닿냐 거기까진? 어, 제너드 경 잘하고 있어. 뭔가 뭐 버프 건다. 아, 얘가 혼자 노는 애가 아니네. 인싸였어. 잠깐만, 잠깐만. 오우야. 제너드 경 경험치 막 올라가잖아. 제너드. 아, 소환하지 말자. 아니야, 소환하자. 한 팀 올려야겠다 그냥. 지금 제라드 경 덕분에 많이 잘 막아준다. 그치. 딱 여기까지야? 줄사 때문에. 아니야, 잡으셨어. 한 번 더. 그치. 이거 올려야겠는데. 쫄리는데. 그치. 야, 대포가 다 하네. 화끈한 데미지. 대포 되게 좋다. 범위 늘어나는 걸 폭을 찍어야겠다. 그래야지 지원을 제대로 받겠어. 기본적으로 몸만 해줄 만큼만 키워두고 뚫리는 쪽에다가 활을 배치를 하죠. 병사가 아니라 여기다 병사를 배치하고 활을 배치할까? 여기다 활을 하고 싶은데 여기다 양손에 여기다 병사를 하고 여기다 활을 하죠. 아, 줄사 때문에 못 뽑아온다. 뽑아온 다음에 운석을 떨어뜨리자고. 어어, 도둑이야. 지금! 어! 큰일났다. 아니, 안 큰일났어. 너무 많이 해버렸는데? 어, 좋아. 뽑고. 저기는 괜찮을 것 같다. 이 정도 되면은 얘네를 좀 올려서 딜 보충을 하고. 주인공이 레벨 24, 아 데미지 23. 양쪽 일단 집중을 하자. 얘는 몸빵만 해주는 역할로 하고. 오고가 오고의 주술사. 아, 딜이 안 나오는데 단일 딜이 이렇게 되면. 일단은 주술사까지 잡고 오거만 넘어가면은 오거는 활에다가 저거 몸빵시켜 잡으면 되니까 여기서는 뭐 넘겨줘야 되는데. 주인공 나와봐. 보내줘 놓아드려. 저분은 강력하신 분이야. 어우야. 잡아야 되는데. 아, 돈이 안 된다. 저 이거 좀 잡아주면 안 될까? 공격만 하지 말고. 지금! 아, 저렇게 가면은 약간 곤란한데? 나름 또 받아내고 있어요. 제너드 경 가운데 보여. 어머, 잠깐만. 저거 못 막는다고? 아! 아! 바깥 못해, 보병들. 1티어로 안 되나봐. 리그 이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 아, 당연히 버틸 줄 알았지. 아니, 활들이 나올 줄 알았어요. 버티는 걸 떠나서 그냥 보병을 한 팀에 올리는 게 나을 뻔했네. 아니, 여기에 힘을 좀 집중하던가.
소비템 좀 써봐야겠어 이제 슬슬. 구매를 해서 소비템 바를 세워야겠어 슬슬. 3티어까지 최대한 빨리 달리죠. 메테오도 있으니까. 미리 쓰자. 좋아 좋아. 좌우가 진짜 균등하게 들어가 버리네 뚫을 때. 좋아 좋아. 프리덤 좋아. 어차피 한 방이니까 줄 서 소용없고. 그치 그치. 아 쿨타임도 줄어드네. 메테오가 줄었네요. 아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엑스. 크 대포 좋다. 이제 대포로 막히는 선이고 지금까지가. 보병점 업그레이드 하자. 아 대포를 하나 더 배치하고 싶은데 이제 팔아버릴까? 아, 그러면은 보병진이 너무 없겠지? 보병 중요하니까. 예, 2티어 되면은 체력 어 그러네 5씩 늘어나네. 그냥 퍼센트로 5만 딱 고정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정신만 차리면은 괜찮을 것 같다. 정신 차리고 플레이하면은 불러 그냥 메테오 있으니까. 지금 메테오?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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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테오로 잡았으니까 불러. 늑대 늑대. 어 좋아 늑대 한 방이야. 어 좋아 잘 떨어졌다. 아 제발 한 번만. 아 그렇게 떨어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소환하고 소환하고. 그치 그치. 저기까지 일단 기본 수비로 두자. 막을 수 있겠지?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아 저게 저기를 쏘면 안 돼. 그치 그렇게 진작에 쐈었어야지. 이건 소환을 한 다음에 같이 밀어붙여야겠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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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진작 막았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안 죽는다고? 잠깐만 잠깐만. 어 오거 너무 세잖아. 어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이렇게 돌리면 안 되지. 일단 여기만큼은 어떻게. 아 이거 위험한데 많이 위험한데 이러면. 어 잠깐만 이거 완전 오픈이야. 미드 오픈 됐어. 아 안돼 안돼 안돼. 아 오거가 너무 세. 아 대포 조합으로 오거를 잡을 공간이 안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궁수를 넣자. 대포를 넣고 대포 하나 넣고 여기다가 보병 넣고. 아니 법사가 오거를 못 잡는 게 법사가 방어력이 낮은데 체력이 높은 애라서 궁수율이 더 좋아요. 그래서 더 고민입니다. 법딜 무려 법딜님이 때리셔도 10방 이상 때려야 돼요. 너무 극혐입니다. 당장은 오우거를 제쳐두고 오우거까지 대포로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화살 사거리가 될라나? 저기까지 범용되나? 당장 보병수가 이렇게까지 필요 없는 것 같다. 생각보다 보병이 받아주는 게 적어. 소환빨을 세우고 한 티어 더 하면 잡을 수 있나? 좀 바짝 땡겨오자. 땡겨오고 지금 수비 안 됐는데. 아.
그리고 제가 이 업글 아는 거 까먹었네요. 빨리 업글 해야 되는데. 그치. 업글 빨리, 업글 빨리. 근데 이거 한 단계만 할까? 320원이나 되는 거 쓰기가 좀 아깝긴 하다. 이 딜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미 충분히 맥스값은 나오는 거 같네. 공수가 좀 해봐. 야 빠르다. 그치 그치. 안 그치 안 그치. 망했지. 알아서 맞겠지 뭐. 아, 아 강화시켜서. 근데 이게 강화시킨다고 해서 빨리 소환되는 게 아니네. 재생이 빨리 돼야 되는데 어차피 얘를 못 박아라고 죽기 때문에 얘네가 죽는 순간에 확 밀려버려. 너가 옆을 못 때릴 거라고 상상을 못 했어. 그거 정도는 해줄 줄 알았어. 얘 3티어도 약간 못 받아. 아 이거 부르자 그냥. 스킬을 메꿔 두고. 그치. 강도에서 죽고 다음 거 나오면은 그게 불편한데 강도에서 안 죽어야지. 안 죽어야지! 그치! 이름 됐다. 잡을 수 있지 저거. 그치. 잡았다. 강도들한테 좀 밀리고 있는데? 많이 뚫리면 안 되는데 이거? 아. 몇 명이야? 다섯 명? 됐다. 막았다 이건. 와 저거 누워버리는 30초인데 저거 젠되면은 오거. 아 잘 받아주겠지 뭐. 어 나름 잘 받았다. 그치 잘 받았다. 3초죠? 오거. 아 오거 이걸로 보내도 의미 없을 것 같아. 얘는 놓아주고 얘를 보내주고. 그치 얘를 여기서 막아주고 오거는 위에서 잡게 하자. 아, 그냥 알아서 잡겠지 뭐. 몰라. 최대한 버티고 잡고 이거 오고 잡고 오고 잡은 상태로 지금 보병 살아있죠? 여기까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아 준수한 것 같다. 저것도 어차피 저걸이면은 소용없어. 기본 병사로 운빵해주고 한번. 아 이거 너무 심한데 근데 진짜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많이 쓴데? 가격 데미지가 3 데미지고. 아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잠깐. 이 막아봐. 막아봐. 어이 너무 강한데? 어 다행이야. 아 이렇게 뚫리면 안 돼? 아 보병 죽었어. 위에서 막자. 여기 버리자. 뭐가 나오는지 몰라도. 다섯 마리라고? 받아낼만 한데. 아 너무 뚫린다 근데. 아 어 나름 또 받아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은 또 여기다 소환하면 안 되는데 여기다 소환해야 되는데. 아 저 쟤네 힐러 넘기자. 소환하고 늑대만 아니면은 이거 받아낸다. 아 좋아 이 게임을 개판으로 하다니. 12고 아 어떡하지 이거. 얘네 올려야 되나? 올리자. 양념만 치는 용도가 돼버렸어.
여기다가 일단은 양념 쳐. 맵을 넓게 쓰자. 어, 되게 쓰다. 왜 이렇게 쓰냐? 192야? 미쳤네. 아, 일단 내려. 여기다 해. 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이거 위험해. 아, 위험해. 많이 위험해. 올릴 거 없어? 올릴 거 없어. 아, 뚫렸다 이거. 아, 메테오 졌다 박았으면 안 됐는데. 아, 너무 욕심이 가했어. 아, 우리 댕댕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근데 이 게임에는 상점 기능이 있단 말이죠? 제가 1200원이나 있는데 한번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써보죠? 템빨로 템빨로 깬다. 어디 뜨는데? 아, 그냥 아닌데? 어디 뜨는 거야? 추가 자원 어디 떴는데? 추가 자원 어디 떠? 안 떴는데? I will cleanse this land.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되나? 구매한 건 좋은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안 돼. 초과장 어떻게 쓰는 거야? Prepare for glory. 아, 이거 대포가 좋긴 한데 지금 궁술로 해보자 한번. 아, 저기다가 하는 건 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싸니까 궁술이? 어? 여기 있네. 아, 이렇게 쓰는 거야? 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500원. 5호가 좀 많다. 근데 3티어가 되다 보니까 딜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네요. 중갑 있는 애들이 불편하긴 하네. 이거 어떻게 짜야 되는 거야, 밸런스를? 와, 저, 어, 참. RT까지 썼는데 못 깨면 안 돼. 해내야 한다. 보병, 보병. 보병, 보병. 구역마다 다 막어. 쉽게 통과 못하게. 야, 잘 잡는다. 보병 자체는 딱히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최소한의 모방만 해줘도 될 것 같아. 원거리 딜 추가하는 게 약간 꿀이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활 업글을 안 찍고 활만 주구장창 쓰고 있네. 업들 좀 넣어야겠어. 일단 이거까지 업글하고. 어, 근데 되게 안정적이에요, 신기한 게. 어, 저렴해서 그런지 되게 안정적이야.
초반에 250원 정도를 안 쓰니까 그치 웜에 바짝 땡기는구만. 슬슬 법딜을 추가를 하자. 양쪽 사이드에다가 타워 150개 건설하세요. 벌써 150개 건설했어요? 건설한 기억이 없는데? 데미 몇이야? 느려지게 하는 거를... 어 이건 괜찮겠다. 아 이거 안 괜찮겠다. 아 안 돼! 야! 아 나 이거 500원! 야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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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야야야 아니지 이거 그럴 줄은 예상 못했지. 깜빡이 켜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사라지기 전에 좀 알려줘. 그냥 쏙 사라져버려. 아이템 없어 이제. 아이템 없이 깬다. 아이템을 없이 깨야 진정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딜을 넣자. 사이드 법딜이야. 법딜 업그레이드인데 법딜 안 쓰는 건 너무 아쉬워. 법딜 넣어. 법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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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넣어. 법딜 멈출 수 없어. 못 잡을 것 같은데 근데 법딜 계속 넣으면은. 아니 이 회복사들을 앞라인에서 제압을 해버리면은 법딜이 들어갈 자리가 생겨. 아마도 그치. 그치 그치 야 딜 잘 나오는데 보병 주고 싶진 않고 법딜을 계속 주자. 어 잘 막다. 법딜 2단계까지만 하면은 데미지가 50 가까이 뜨니까 법딜을 일단 막고 아 힐러 때문에 안 되겠다. 힐러 막을 수 있어? 조업이 상당히 지금 괴랄한데? 메테오 뿌리고 그냥 뽑자. 그치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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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껴. 그치 오 잘 막는다. 잘 막을 것이야. 그치 10% DC 받은 값을 하고 있어. 어 걔들을 지나다니는데 아 이거 위험한데? 아 위험한데 많이 위험한데? 예측 메테오. 아 저 아까운 메테오를 저런 데다 박아버렸어. 저 귀중하고 소중한 메테오를. 업글 해야겠다 이거. 이거 업글 해야겠다. 딜을 넣을 만한 방도가 여유가 있는 게 없다 거의.
오거는 어떻게 나도 잡아주겠지. 지금은 못 추가하고 이걸 하자. 아,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먼저. 이거 잡아야 돼. 안 돼. 야, 너 거기서 그렇게 잡는 미친놈이 어딨니? 이건 하지 말고. 하, 위험한데? 강도한테 딜을 못 넣잖아 얘가 이거 해버리니까. 아니야 아니야, 주인공이 잡아. 어, 그치. 이유는 모르겠지만 상대 괜찮아. 내 850원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850 다이아는? 부른 다음에 한꺼번에는 개불 그냥 이거나 잡아. 좋아. 한웨이브 이런 없어진 거나 다름 없겠죠 뭐. 데미지. 어, 예. 반피. 또 반피. 아, 반피가 아니라 삭제를 해버리네. 템포 잘 잡으면 오히려 빨리 돌리는 게 이득이겠는데. 당장 추가를 받아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메테오도 받아 갈 수 있잖아. 아, 망했다. 아,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얘네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법들이 강해서 그냥 잡는다. 오, 잠깐만. 여기다 추가를 해주고 다시 여기다 추가를 해줘. 그래. 이러면은 맞췄다. 오오, 깨겠는데? 일단 뿌려. 어, 좋아. 일단 뿌려. 뿌려. 어, 좋은데? 잘 받아내겠는데 이러다. 아, 잠깐만, 어디 가니? 일로 와야지. 아, 소환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니랬어. 잡았죠. 대포 졸라 무식하네. 마지막 웨이브잖아. 어, 안 돼. 이거 뚫리면은 그냥 미드 오픈이야. 안 돼. 아, 양쪽 다 위험해. 어떡하지? 일단 여기다 박아. 어,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는데? 일단은 양쪽을 막고, 양쪽 막자. 양쪽을 막어. 막고 여기 메테오로 잡자. 그래, 한 마리는 이기겠지. 아, 양쪽 또 문제네 이거. 님 싸워봐. 님 들어간다. 한 번 더. 싸우다 막 진급이야. 아, 이길 수 있지? 아니, 이길 거라고 믿어. 아, 못 믿을 것 같아. 이길 거야. 못 믿어? 아, 지금 진짜 싸. 아, 얘가 그냥 넣어. 이거 뚫려버리면은 그냥. 아, 왜 여기 놀고 계실까? 이상한 양반. 어, 끝났다. 그치? 아, 드디어 깼네. 아이템 딱 필요 없었구나. 대포 하나 선만 보고 그냥 포인트 빨로 했었어야 됐어. 슬슬 끌을 때가 된 것 같지만. 튼튼한 옷을 입고 버팁니다. 이걸로 하죠. 한 판만 더 합시다. 아, 중독성이 장난 아니군요. 이거 뭐야? 왜 여기다 갖다 놨어? 저기서 나온다고? 저기로. 아, 여기서 나오는 거 보구나. 반대쪽에서도. 어, 잠깐, 그러면은. 어, 이거는 풀강이 돼 있네? 새로운 티어 같은 건 없나 보네요. 아, 나 여기다 대포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법디를 꽂자. 이거 뭐야? 실버 엘프? 모임? 모임. 아, 이렇게 사는 거야?
아, 젠 되겠지? 100에 25! 뭐야, 센 거야, 뭐야? 나도 모르겠어. 무장 강도 셋. 우리도 질 수 없지. 엘프 딸이한테 질 수 없지. 보병들도 강화해. 야, 25라고? 미친, 뭐야, 무슨 미친 데미지냐? 어, 뭐야, 원거리야? 오, 야, 진짜 좋은데. 죽으면은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상금 마법장 낮은 빠름 아씨 마법장 그만 달고 나와 아 미치겠네 마법장이라고? 막을 수 있지? 전투력 어떻게 돼? 10에 18에 72 그렇게 엄청 세진 않네 여기서 힘을 다 주자 약간 방향이 약간 효율적인 것 같진 않은데 어쩔 수 없어 아 망했다 아니야 어 아닌데 여기서 아 잠깐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지 잠깐만 아후 자 보자고 여기서 대포를 쏘자 무려 더블 대포야 그리고 보병을 완전 많이 두는 거지. 엘프가 잡아주겠지 뭐 여기서 잡아 보내줄테니까 자 개판이야 내 생각에 대포면은 여기 라인은 막을 것 같다 대포 여기도 쏠 수 있잖아 미도 아 소환하고 했어야 되는데 병신 또 나오냐? 아, 3개 정도 맞겠지, 알아서. 그치! 좀 많이 누우셨는데? 잠깐만, 좀 많이 누우셨는데? 잠깐만, 이거 약간 부족하는 것 같은데? 쟤는 되는 거지? 뭐 죽었는데 쟤는 안 된다거나 그럼 안 돼? 어, 나름 막았다. 아, 막을 것 같다. 다 뽑은 거죠? 무장 강도. 강도랑. 레벨 4 발사대? 그걸 지금 준다고요? 230원? 아니 이거 대포 진영을 다 짜놓으니까 이거 이제 준다고? 미친 게임이? 잠깐만 아 너무 비열하지 않습니까? 이 운영 방식? 무척 역겹군요 역겹 가서 막어 올라가서 막어 소환하고 호출하고 좋아 약간 무슨 엘프가 나와서 그런지 엘프 쪽으로 변했나보다 공수들이 약간 그런 냄새 나지 않았나요? 대포들 열심히 쌓아야 돼 회사 공수에 크게 관심이 없어 아니야 관심 있어 매우 빠름. 잠깐만 지금이 뭔데? 빠름이야? 매우 빠름이면은 광랜이야? 뒤로 가. 그렇지.
광랜 잘 안 봤는데? 아 별로 안 세잖아. 이렇게 자 뭐 뭔가 있어 뭔가 있어 뭔가 봤어 나 뭔가 봤어 뭔가 본 거를 표현하기 전에 방어를 해야 돼. 아 뭔가 봤는데 안 뚫렸어 안 뚫렸어 안 뚫렸어. 뭐야 이거? 오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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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상한 거 있어 이상한 거 있어. 아래 할아버지 있어 아래 할아버지 생겼어. 몰라. 워그 마법전 근접 공격 회피 매우 빠름 진놈 약간 크네. 야 왜 이렇게 오 야 뭐야 그 방꺼 40 데미지라 그랬지. 아 지속 시간은 된 거 같아 나는. 내 이것도 됐어 이거 된 거 같아. 어차피 딜 계속 넣을 거 아니야 한 놈한테. 이거 저거 독바르고 그 정도 AI 없잖아. 아 잠깐만 나 고민되는데 이거? 아 이거 얘를 뺄까? 아 지금 빼는 거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여기다 공수타워를 하자. 딜 열심히 넣어. 어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추가 보내 추가 추가 보내 추가. 뭐야 여왕거미 상급저항 라이프의 감소 강력에 소환하고 캐리어 군당 숙주 같은 건가? 보통 숙도 약간 협냄새가 나죠? 한 마리가 나오는 게 아니네요? 이제 이런 건 한 마리만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 가자! 얼마 잘 싸우나 보자고. 메테오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다. 지금 몇이야? 아 그만 제랄드 경 관심병 쩔어. 제랄드 거기 서 계시고요. 뒤에 서 있을래? 서 있을래 그냥 여기. 어 뭔가 저세상 길을 밟은 것 같은데 실수. 강화해. 잠깐만 아니야. 어 아니야 버틸만해. 아직 아니야. 아 취소 큰일났다. 아니야 아직 버틸만해. 그렇지 마구 쏘는거야. 오 딜 센데. 나 궁수를 안 찍었는데 궁수가 나와버려가지고 나 이제 개꿀도 먹고 있네. 어머나 잘 받아내고 있어. 내려가 중앙 가나 막아. 토템인가 응원만 하네. 여기 막아야겠다. 그치 아주 좋아. 아 묶어 쓰겠어 두루유 써! 스킬 안 쓰는데? 저 뭐 치다 알아서 받겠지. 못 먹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보스, 최종 보스를 위해 아껴두겠습니다. 더 이상의... 아, 독을 해야지. 그래야 딜을 잘 넣겠구나. 독딜 올라가냐? 몇 초간 몇? 3초 동안이야? 오, 되게 센 거 아니야, 그럼? 쟨 되냐, 혹시? 내가 사야 돼? 개 같은 게임. 뭐야? 전투 분대장 속도 느리고 중갑 방어력에 라이프 3 감소. 독딜로 죽이라는 건가? 메테오가 이기 때문에 걱정은 없습니다. 너 뭐 이렇게 다 발라놨냐 독을? 아 설마 글로 가니? 그건 좀 아닌 듯. 두 놈이 다 가버렸네?
막았네. 그냥 막았네. 여기가 문제인 것 같아 생각해. 나름 양호해. 엘프로 총 만 피해 입히세요. 아 잡았다. 원큐죠? 아 좋아요. 재밌네요. 다음에도 이어서 해야겠어요. 오랜만에 나 이렇게 잘 만든 게임 보면 아주 감동적이야. 이거 찍고요. 계속 탐내던 거 찍어주고요. 이건 뭐냐? 특수훈련 비용이 감소한다. 와 이거 뭐냐? 와 이건 진짜 1급 필살로 변했어. 이거 하나 찍어주죠? 너무 안 찍으면 그러니까. 그럼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영웅이 개방됐어? 아 얘도 다음에 써보죠. 그럼 오늘 킹덤러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뿅!